아, 독이구나. 그렇구나. 또 해독제 이거 마셔야지. 맞나? 아닌가? 아, 그냥 출혈인가? 그냥 출혈이었나? 아, 그냥 출혈인가 보다. 아. 아까 그거 써야 되는구만. 붕대, 붕대. 붕대, 빨리 붕대를 찾아라. 붕대, 붕대. 출혈이었어요. 붕대, 붕대. 붕대, 붕대. 붕대, 붕대, 붕대. 아까 붕대 있었는데, 여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붕대, 붕대, 붕대. 오케이, 오케이. 됐다. 먹어, 이제 먹어. 이제 다 먹어. 다 먹어. 먹어. 다 먹어. 먹어. 다 먹어. 이것도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한참 먹을 때지. 저건 뭐지, 그러면? 각성. 아, 좀더 길게 달릴 수 있대요. 각성했어. 아, 진작에 이거 대볼 걸.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당해버렸네. 당해부렀어. 아, 이불 켜야지. 답답해 죽겠다. 오케이. 데브몬트 녹차. 손 선생님 책상. 성적표. 근데 왜내 것만 있는 거지? 저번 중간고사 성적 통지서인가? 점수가 왜 이래? 성적이 왜 이렇게 낮아? 날짜는 적혀 있지 않아. 그저 내 이름과 반 번호, 그리고 세 개의 과목만 적혀 있어. 수학? 이건 내가 시험 시간 때 조는 바람에. 그럼 이건 이번 시험 성적인가? 사회. 물론 내가 암기 과목에서조차 엄청난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점수까진 아닌데? 나름대로 공부했다고. 미술은 왜 뜬금없이 이 점수지? 이게 왜 여기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혹시 송 선생님은 이걸 가지고 상담하시려 했던 걸까? 이걸 단서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라도 예솔이한테 보여주면 뭔가 말해주겠지? 근데 걔를 또 어디서 찾지? 자기 점수를 인정하지 않네요. 교무실 출입을 자제하래요. 저장 안 했으면 다시 할 뻔했네요. 그러니까 저장을 그래서 우리 포토샵이나 문서나 문서 작성이나 포토샵 그림 작업이나 뭐 이런 게임이나 예, 이런 것들은 수시로 저장할 수 있으면 수시로 할수 있을 때 해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나가요, 밖에. 아, 이걸 누르니까 종소리가 나는구나. 나가자, 이제. 나 이제 어디 가야 되지? 예술이 찾으러 가야 되나? 예, 치카님 주무세요. 잘 자요. 아니면 그냥 반을 한 번씩 다 돌아다녀 봐야 되나? 열렸습니다. 포즈가 너무 여성스러워요.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애니가.
아이고. 교장 선생님, 교장실인가 보다. 세화고등학교장 이영숙. 여자네. 오, 이 사람인가 봐. 이영숙. 이번 교장 선생님은 작년부터 이 학교에 부임하셨답니다. 이사장님과는 약간의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하네요. 페이지. 지구님 어서 오세요. 먼지 하나 없이 정리되어 있네. 여기다 코딱지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 뭐야? 오, 지구님 안 주무셨어요? 네, 계속 저도 지금 하면서 화이트데이 생각이 계속 나요. 제가 안 그래도 시작할 때부터 약간 화이트데이 2D 버전 같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약간 좀 그런 감이 있어요. 표절인 것 같아요. 땐. 오, 나 숨었어, 나 숨었어. 깜짝이야. 간식 챙겨왔어요. 뭐 챙겨왔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지구님. 고맙습니다. 자다께서도 제 생각에 이렇게 또 추천을 누르러 와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래도 은근히 쫄깃하네요, 이거. 나름. 카페테리아 한번 다시 가볼까요? 근데 난왜이 와중에 뭐야 일로 못 가. 나왜이 와중에 대바대 가고 싶지? 모르겠어요. 엔딩이 몇 갠지 궁금해서 잠이 안 와요. 이미 빠져들었구만. 그렇게 미끼를 문 것이오. 미끼를 물었구만. 예, 스팀에서 샀죠. 들어가. 선님의 농락이 보고 싶습니다. 비싸도 살 가치가 있어요. 왜냐면 뭐한번 하고 엔딩 보고 끝이 아니라서 온라인이라서 계속 할수 있거든요. 그래도 선님 잘하시는 거, 아, 정말요? 제가 데바데를 잘하는 거라고요? 설마? 아오니요? 아오니 재밌네. 어우, 지구님. 아, 감사합니다. 초콜릿 35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웃라스트는 했는데.
팔랭이님, 신랑도 본인보다 잘한다고 칭찬이. 아, 진짜요? 대바대를요? 아, 진짜? 아, 갑자기 기분 좋아졌어. 아, 투요? 아, 해야죠. 나오면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아웃라스트는 필수입니다. 필수. 예, 곧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안 그래도 빨리 나오기를. 예솔이 어디 갔어? 예솔아, 예솔아, 할아버지. 깜짝이야. 누구시죠? 또 살아있는 자인가? 여기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지금 학교에 킬러가. 어이 꼬맹이, 가던 길이나 가. 나는 바쁘니까. 여기서 뭐 하시는데요? 들은 거로 옮겨 적는 것도 안 보이나? 헷갈리니까 방해하지 말고 가. 그는 끊임없이 뭔가를 적고 있었다. 학교를 뒤덮은 메모들이 이 사람의 짓일까? 왜 우리 학교 벽에다가 자꾸 메모 같은 걸 붙이시는 건가요? 그야 내가 설계자니. 왜 자꾸 물어보는 거야? 나 지금 바쁘다니까. 혹시 여자애 못 보셨어요? 그 예쁜데 약간 눈매가 차갑고 긴 머리에 키도 크고 다른 학교 교복 입고 있는데요. 여자애라면 1, 2학년 교실들을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찾고 있더군. 아, 예, 지구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플스 VR도 예, 하고 싶어요, 진짜. 아, 근데 아저씨, 이렇게 여유롭게 병락수하고 계실 시간이 없는. 좀 가자! 답을 줬잖아! 너도 이제 좀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줘야지 않겠나? 알겠어요. 까칠하시네요. 화이트데이 돌아가신 아주머니가 환생하셨나요? 덮어쓰겠습니다. 네. 어, 좀뭐좀뭐좀 사가야지. 아, 출출한데. 햄버거? 햄버거 하나 살까요? 최고의 브런치래. 어떻게 즉석에서 저런 연기가 나오죠? 너무 맛있어요. 아이, 고맙습니다. 영호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불쌍하죠, 영호. 햄버거. 아, 아니야. 세미칩? 세미칩? 초콜릿? 비싼 게 아무래도 회복이 더 많겠죠? 아, 햄버거 살까? 햄버거 사야지. 근데 나 돈이 2,000원밖에 2,500원밖에 없는데? 몰라. 투자할 거야. 굿. 좋아. 초콜릿 바 하나. 굿. 다 썼어.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친구에게도 치이고, 일진한테도 치이고. 그러면 이 교실 어딘가에 있다는 소린데. 안 열리네. 두유가 없어요, 근데. 차마 두유까지는 따라 하기가 좀 양심에 걸렸나 봐. 어이, 뭐야 이거? 책상 위에 조그만 메모가 붙어 있다. 이것이 어딘지 알아? 풀반. 그 유명은 F반이라 이 말씀이야. 여기 들어온 이상 포기하는 게 좋을 거다. 뭐 여긴 이미 포기한 자들의 반이니. 어폐가 좀 있나? 아무튼 발버둥이라도 쳐보라고 이 바보들아. 열심히 발버둥 치고 있다 이 새끼야. 으, 꺼, 불 꺼, 불 꺼, 불 꺼. 음료수. 아, 깜짝이야. 치카님 유두라 그랬어. 깜짝 놀랐네. 아, 치카님.
지카님이 위에 하우 나 이거 하우 두유 두를 못 보고 다랭이님의 하우 두유 두 이걸 못 보고 막 지금 게임하다가 갑자기 딱 봤는데 지카님이 치카님이 유두라고 쳐가지고 나 오히려 깜짝 놀랐. 오우 너 시급했네 진짜. 나를 저 양반이 나를 영정을 매길라 그러나. 이거 뭐야 이거? 엄마가 나올 시간이긴 합니다. 꿀쟁가. 그럴 때 그렇죠. 이럴 때 꿀쟁가. 꿀쟁각이 정확히 뭔지 좀 알고 싶네. 그냥 내가 뽑은 핫이슈라는 거죠. 괜히 그냥 시청자만 더 불편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귀찮게. 예, 해초님 주무세요. 잘 자요. 그러니까 되게 귀찮을 것 같은데. 공포게임조차 개그로 만들어 보시는 것 같습니다. 무유기는 이렇게 시계가 많어. 500원 좋고요. 여긴 뭔데 다 PC야? 2학년 2반은 막 분재도 있고 뭐 이래 여기는. 치카님 남사친이 내일 마신자 보러 가자고 했는데 왜 거절했어요? 어? 그 고백각인데? 어? 같이 공포영화를 여자한테 공포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는 거는 뭐가 있는데? 유튜브 진짜 그런 식입니까? 아, 또 왔다. 뭐가 제일 무서웠습니까? 저는 아웃라스트 아니야, 무섭다기보다 그 레이어스 오브 피어가 진짜 잘 만들었어요. 무섭고 말고를 떠나서 진짜 잘 만들었어요. 연출이 상당합니다. 스토리도 스토리고. 아니, 나갈질 못하겠네. 발자국 소리 때문에. 영상미와 그 부금과. 빨리 지나가세요. 송 선생님. 저는 보면서 욕을 했죠. 어? 1253님 오셨다. 한동안 못 오신다던 1253님. 슈티. 슈티 감사합니다. 어딜 가봐야 될지 모르겠네. 엄마야. 들어가. 오케이. 아, 왜안 나가? 나갔겠지? 어이 다들 야식. 나도 야식. 나도 야식 먹고 싶다. 이리우사님. 슈티 안 되면. 어 뭐야? 어 깜짝이야. 어. 안 들려요? 왜?
아니 바로 쫓아오는 게 어딨어? 그럼 안 되지. 상도에 어긋나지 이건. 킬러가 손님을 좋아하나 봐요. 상담하자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지만 선생님은 선생이고 저는 학생이에요. 와우, 풀 역시 햄버거. 역시 햄버거의 힘. 고칼로리의 힘.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 바로 오는 건 반칙이지. 아유, 짜증나. 자, 이왕 이렇게 된거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저도. 캐릭터가 화장실 가서 저도 화장실로 갔다 온. 아, 뭐야, 아직도 있어. 지리셨나요? 세라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게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방송 준비를 못해서. 나가게 해주세요. 아니, 이거 뭐, 어딜 가야 되는 거야, 나. 1학년. 1학년에서 2학년 교실이 모여 있다. F반 아까 갔었지. 고백각인가요? 제가 확답은, 아, 그러니까 확실하진 않아도, 보통 여자하고, 여자하고 공포영화를 보러 가는 거는, 특히 남자가 여자한테 가자고, 단둘이 가자고 그런 거예요? 그럼 뭐 거의 확실하지. 자꾸 먼저 연락하시려고 해. 아, 갔다! 여기 아까 왔던 데고. 단둘이. 단둘이면 뭐야? 에휴, 그럼 빼박이네요, 빼박. 빼박입니다. 단둘이 공포영화를 보자는 건 빼박이지. 보세요, 공포영화 하면은 보통은 여자들이 무서워하고, 왠지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잖아. 여자가 왠지 무서워하면서, 무서운 장면에서 나한테 한번 안기겠지? 아니면 이렇게 팔을 꼭 잡겠지? 이런 거. 그런 거 있고. 그런 기대 심리가 있고. 그리고 그런 게 있대요. 공포 영화를 보면, 보고 나서 이성을 보면, 그 내가 공포 영화를 보면서 두근거렸던 내그 가슴이, 심장이 약간 그 옆에 있는 이 이성을 보고 두근거리는 걸로 착각하는 그런 심리가 있대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하고 공포영화를 보라는 거예요. 하지만 난안될 거야. 1학년 A반은 개인 책장이 있대요. 마신자 진짜 무서워요. 아니, 저 근데 마신자를 그 영화평을 봤거든요. 근데 처음 떠있는 영화평이 아까운 4시간 나만 낚일 순 없지. 이런 평이더라고. 재미없나? 이 생각했는데. 재밌어요? 그럼 더욱 안 보겠습니다.
미니밍즈는 미니밍즈님은 그 남사친이 마음에 없군요. 그렇지, 영화 잘못 선택하면 어색해서. 그래서 차라리 공포 쪽보단 그냥 재밌는 거. 저는 우리 여왕님이랑 처음 본게 재밌는 연극이었거든요. 왜냐면 그 연극 무대는 소 무대잖아요. 소극장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밀착할 수 있고, 한바탕 웃고 나오면 또 그것도 괜찮아요. 상대의 호감도도 높아지고 좋아요. 그리고 공포 영화를 볼 바에는 공포 연극을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요새 공포 연극 지리다던데. 저 아직 공포 연극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어머, 밀착이래. 지리입니다. 아, 귀담님 보셨어요? 공포 연극? 섭 선생님, 연애 얘기해 주세요. 나는 킬러야. 나는 지금 잠깐만 뒷문으로 나가서 앞문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엄마야, 엄마야, 엄마야. 들어가, 들어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치카님 사고 났다고요? 진짜? 끽 소리 났어요? 갔나? 못 가. 연락 크게 들렸어요? 물병 500원. 하, 이거 그냥 뒤지다 끝나겠구만. 2학년 C반이죠, 지금. 좀 뭔가 좀 빨리빨리 좀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아니, 막 자꾸 도망 다니다 보니까 내가 몇 반을 갔는지가 기억이 안 나. 일단 저장. 남사친이 5년 친구인데, 아, 그럴 수 있죠. 5년 친구면은, 이성적으로 안 느껴질 때가 있죠. 선임 방송에 있으신 분들은 참 담력도 담력이지만 다치질 않아요. 왠지 저번에 한 게임 같으면서도 같지 않은 게임. 완전 화이트데이 2D 버전이라니까? 여기 요층은 다한 번씩 와본 것 같은데요, 그죠? A, B, C. 밑에 층 한번 가볼게요. 친구 만나러? 우리 반에? 일단 D반부터. 아우, 답답해. 뭐 없고요. 그래, 우리 반에 가면 뭐 있을까? 여기 있다. 찾았다. 잡았다, 요놈. 얘들아, 여기 있었구나. 안 잠자였잖아. 이렇게 찾아왔네. 놓쳐지려고 온 학교를 싹다 뒤졌다고. 감동인데? 칭찬해줄까? 내 것을 봐줘. 어떻게 생각해? 성적표가 하나 있더라고. 내건 아니야. 어, 뭘로 할까? 여러분의 선택은? 내 것을 봐줘. 어떻게 생각해? 근데 뭘 봐달라는 거야? B? A, B, B. A, B?